자, 1번.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실수 x의 n제곱근 중에서 그때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말뜻 이해했어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이야. n에 대하여 어떤 x의 n제곱근,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쌤이 앞쪽에 지금 그 설명 잠깐 했었죠. 영상에는 쌤이 잘려서 나가겠지만 그 실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맞죠? 그 실수의 개수가 있을 때 n이 홀수면 실수의 개수 무조건 한 개인데 n이 짝수라면 x 값을 봐줘야 돼. x가 양수라면 두 개, x가 0이라면 한 개, x가 0보다 작은 음수라면 없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따라가겠다 이거죠. 2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을 a란대요. 자, 2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루트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 됐나?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맞죠? 근데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얘도 당연히 지금 뭐예요? 음수예요. 자, 이거를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건데, 일단 얘부터 볼까요? 얘는 지금 뭐야? A가 지금 음수잖아. 지금 중요한 건 부호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 얘가 음수인데, 지금 이거 다 음수죠. 음수고, 이것도 음수고, 이만 양수네. 맞죠? 얘가 음수인데, 홀수 제곱근이니까, 홀수 제곱근은 음수든 양수든 0이든 간에 중요한 게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실수의 개수는 한 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그냥 얘 계산하면 무조건 1 나옵니다. 얘 계산하면 무조건 1 나와요. 왜? 볼 것도 없죠. 홀수 제곱근이니까. 자, 문제는 짝수 제곱근입니다. 짝수 제곱근에서 양수일 때는 두 개, 음수일 때는 0개, 실수의 개수가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음수잖아. 근데 짝수 제곱근이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에 실수의 개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있냐고. 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죠? 맞지? 근데 얘들은 둘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될 거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얼마 나와요? 두 개. 됐나요? 그래서 문제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4, 3번입니다. 2번. A의 2분의 1 제곱은 뭐식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놈 계산하래요. 맞죠? 그럼 이거부터 계산해보자. 근데 이게요, 실수기 때문에 뭐 약분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되는데, 돼요. 되긴 되는데요. 그냥 쌤 바로 통분시킬게요. 자, 통분합니다. 자, 통분하면 분모 두개 곱합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A 세제곱이죠. 맞죠? 일반적인 느와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약분되는 거 시작해가 약분 다 하고 날리고 막 정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A의 2분의 3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의 A의 2분의 3제곱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의, 자, 곱하면 지수가 더하면 0 되니까 1입니다. 그 다음 분자는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럼 A의 2분의 3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A의 2분의 3제곱. 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요. 맞나요? 쌤이 틀린 거 있으면 혹시나 계산 시절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놈도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거 정리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2 곱하기 A의 2분의 3제곱이에요. 2분의 3제곱 두개 있으니까. 됐나요? 이제 내가 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거 정리하자 이거잖아. 맞아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합시다. A의 2분의 1제곱은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의 3분의 1제곱하고 같죠? 맞죠?
거듭 제곱을요, 쌤이 여섯 제곱을 한꺼번에 양쪽에 할 겁니다. 왜? A 세제곱 여기 있으니까요. 맞나요? 세제곱부터 할까요? 얘 때문에? 세제곱부터 해야 되고, 얘 세제곱하면 얼마 돼요? 양쪽에 세제곱하면 A는, 아니, 미안. 2분의 3제곱은, A 2분의 3제곱은, 이거 세제곱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그냥 루트 2-1이고요. 또, 6제곱하면 A의 세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 똑같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3-2 루트 2 나옵니까? 바로 제곱 이해하죠? 완전 제곱식인데. 됐네요. 정리합시다. 분모 얼마 돼요? 2-2 루트 2입니까? 1 빼야 되니까. 맞죠? 얘는요, 2만 곱하네요, 앞에. 그럼 2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쏘리. 부모는 반대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양수 x에 대하여 x의 2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일 때, 자,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덩어리가 귀찮죠? 맞지? 얘 제곱해서 x와 x의 마이너스 1제곱 구하고요, 얘 세제곱해서 x와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한 다음에 두 개 연립시키는 게 제일 낫죠? 대입으로.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변 제곱합니다. 얘 제곱하면 x 되고요, 이거 세 개 다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완전 제곱식 한 거예요. 그 다음 얘 제곱하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8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를 세제곱 해보자고요. 얘 세제곱하면 얼마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가볼까? 요거 이용해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셈 공식입니다. 다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예요. 원래 이런 공식이 있었죠. 변형식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a, b가 서로 역수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서로 역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1이 돼요.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1로 생략된 겁니다. 됐나요? 모르겠으면 치환까지 해서 적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18인데 얘를 몰라. 그래서 뭐 치환해가 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쌤이 잠시 k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k 세제곱. 자, 마이너스 3k는 18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실수 k값만 구하면 됩니다. 맞죠? 됐나?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이거 오늘 마이너스 18 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 지금 뭐 집어넣으면 되노? 3 집어넣으면 0 되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하면 27이니까 조립제곱 씁시다.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이거 3 집어넣으면 3 아니 뭐하노 쏘리 1 3 3 9 6, 18, 0 나오기 때문에 k-3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6 자, 참고로 여기서 실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판별식 써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써보면 음수 나옵니다. 맞죠? 실근 안 나와요. 따라서 실수인근은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요. 맞지?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걸 내가 K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3이다. 4번.
두 실수 AB에 대하여 15의 A제곱은 2고 15의 B제곱이 3이다. 그 다음 25의 1-B의 B분의 A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로그로 풀어볼게요. 로그로 풀겠습니다. 얘는요, 밑을 10으로 만들어버리면 A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예요. B는 양쪽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깔면 취하면 되죠. 맞죠? 15로 하는 로그 3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 문제에서 1-B가 나왔거든요? 맞나? 그럼 1-B는 뭐냐? 1-B는 1-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3일 테고,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가 돼요. 바로 이해하나요? 밑이 15기 때문에 진수가 15였을 거고요. 1 되려면. 빼기 나왔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눗셈 했을 거고, 15 나누기 3 하면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또 1-B분의 A야. A 알고 1-B 아니깐요. 1-B분의 A는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 5, 그 다음에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 2. 이거 밑변환 쓰면요, 어떻게 돼요? 밑을 5로 하는 로그 2가 되죠. 맞나요? 됐네. 결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야? 25에 밑을 5로 하는 로그 2라는 거야. 자,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고요. 위치 바꾸면 밑을 5로 하는 로그 25가 될 테고요. 맞죠? 얘가 2인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4라고 얘기해도 된다. 5번. 지금 문제에서 나온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 n과 a에 대하여 n 더하기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놈부터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정리하면요, 얘들이 곱한 거 분의 3이죠. 그러니까 a의 어떻게 돼요? n제곱 분의 3이 됩니다. 됐나요? 일단 얘가 지금 뭐다? 이거 자연수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로 얘가 3의 약수면 되죠. 맞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NA가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자연수예요. 2 이상의 N도 2 이상의 자연수야.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된다면 자연수 형태로 나오려면 거듭제곱 정리했을 때 형태가 풀어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3의 배수 편하게 됐나요? 3의 배수로 가자. 그러니까 얘를 약분시킬 수 있는, 만약에 9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가 9면 이게 얼마 돼요? 3분의 1 되죠? 예를 들어 언급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얘가 9면 3분의 1이잖아.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27이 되면 상관없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3의 배수, 4의 배수 아닌 걸로 갑시다. 그럼 첫 번째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라고 가정하고 들어간 거죠. 그럼 당연히 n도 3의 배수입니다. 지금 자연수예요. 자연수 루트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n도 당연히 3의 배수예요. n이 3의 배수면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요, 뭐 n을 뭐라 둘까? 3k라 둘까요? 얘로 그냥. 그럼 식 바꾸면 어떻게 돼? a에 3k를 제곱한 놈이니까 9k제곱이죠. 분의 3이 되고요. 얘는 a에 3k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나? 이해돼요? 자, 이거 어차피 자연수 돼야 돼. 그럼 뭐 만들면 될까요? 얘가 k가 만약 1이라면 이거죠. k가 만약 1이라면 n 이퀄 얼마 돼요? 3이 되나요? 맞죠? 자, k가 만약 1이라면
n 이꼴 3이 돼요. 그러면 a의 지금 이 형태는 그러면 a의 3분의 1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a의 3분의 1이 자연수인데 두 개 다 한 거에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n이 지금 고정됐으면 a도 작아야 되죠. 그럼 얘 값이 자연수일 때 3분의 1 제곱을 무마시키려고 그러면 a는 무조건 세 제곱 써야 돼. 그러면 a 값은 1, 뭐 8, 27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나? 그러니까 얘도 뭐 된다? 이걸로 돼서 a가 최소가 되려면 a 이꼴 얼마 된다 이거? 2의 세제곱인 8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가장 작은 값이에요. 쌤말 따라오나요? 이게 가장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n 더하기 a의 값은 3 더하기 8에서 얼마야? 11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까? 3의 배수 그냥 말 적기 귀찮아서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럼 당연히 n도 3의 배수는 아닙니다. 맞죠? 맞나?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럼 얘들이 약분이 돼야 안 돼요? 애초에 안 돼.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a 세제곱에 n 어차피 약분 안 될 거 안으로 줘버리라고. a 세제곱에 n 제곱분의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 형태만 잡아내면 되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정리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규칙상이 없기 때문에.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A가 만약에 2라면 이제 접어넣어보는 거야. 자연수로 정리되는지. A가 만약에 2라면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작은 수부터 집어넣은 겁니다. A가 만약에 2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8의 n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맞나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8의 n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저걸 떨어져볼까? 2의 세제곱 이렇게 해놓을까? 요게 자연수가 되려고 그러면 n제곱은 얼마 더 가야 돼? n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1이나 3 돼야 되지. 그래 약분해가 자연수꼴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n이 1 되는 거는 문제 조건에서 안 맞았고요. n제곱이 3 되려고 그러면 n 루트 3 되니까 또 문제 조건에서 안 맞죠. 맞지? 그래서 얘는 탈락. 맞죠? 이해됩니까? n 기준으로 볼까? n 기준으로? n 기준으로 봅시다. n 기준으로 보면 바로 나오겠지. 만약에 쌤 말 지금 혹시 이해합니까? 쌤이 지금 A 기준으로 풀었거든. A 기준으로 N을 찾고 있다고. 맞지? 근데 이게 거듭제곱에서 나오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맞죠? 그래서 N 기준으로 풀어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자, 요걸로 풀어볼게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에 얼마 돼야 돼? 4분의 3제곱인가요? 맞죠? 그러면 A의 값이 이게 지금 자연수라면 A의 값은 가장 작은 수 중에서 어떤 수를 골라야 돼? 네 제곱인 숫자를 골라줘야 되죠. 그래야 여기는 이 4랑 없어지게 되겠죠. 내 말 이해돼요? 지금 쌤이 금방 풀면서 암산해 보니까 금방 내가 A 기준으로 풀었잖아. 내가 이거 미리 다 풀고 왔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쌤도 지금 풀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A 기준으로 풀면 N제곱이 2 되는 거, 3 되는 거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다 날릴 수가 없고 쌤이 거꾸로 N 기준으로 풀어보니까 바로 한 방에 나오는데 그게 A값이 16이야, 16. 그럼 아까 A 기준으로 풀었으면 2, 3, 4 계속 갔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집은 거라고 지금. 됐죠?
자, n에다가 20을 넣으면 4분의 1이고 a의 4분의 3제곱이고 여기 있는 이 a가 이 4랑 없어지려면 이렇게 정리해서 지수가로 날아가려면 a는 무조건 4제곱 숫자야 돼.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아, a는 뭐다? 4제곱. 4제곱의 수고 그러니까 a값 얼마다? 16이죠. 가장 작은 4제곱은. 맞지? 이게 가장 작은 n값과 a값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 나오는 n 더하기 a는 얼마 돼야 돼요? 2 더하기 16 됩니까? 맞아요? 18 나오네.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야? 11이 아까 저게 답이었어요. 저게 답이었습니다. 말 흐름 이해하나요 지금? A 기준으로 풀든 N 기준으로 풀든 풀다 보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수가 적거든요. 근데 미수가 많아져 버리면 니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넣기는 불가능하죠. 아니 미수가 많아져도 끼워넣긴 할 겁니다. 규칙성 찾으려고. 근데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6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두 식이 성립한다. 자, 요거 두 식 지금 문자가 세 개인데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냥 따로 적어볼게요. 얘는 B의 2분의 1제곱이죠.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A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맞죠? 그러고 얘를 나눠버리면 B의 2분의 1제곱은 A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맞나? 나누기 하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 버릴 테니까 분모에 가면 지수가 또 마이너스 바뀌니까. 맞죠? 자, 그럼 얘는 6분의 5입니다. 그럼 B는 얼마 돼요? B는? 요 제곱하면 되니까 얘 6분의 5니까 얼마 돼야 돼? A의 3분의 5제곱 되나요? 여기까진 맞나요? 자, 두 번째. 뭐 나오냐면, 미슬 B라는 로그 AC랑 미슬 A라는 로그 B가 나왔어요. 자, 미슬 B라는 로그 AC랑 미슬 A라는 로그 B인데, 일단은 B가요, A의 3분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지금 A의 3분의 5제곱을 집어넣어버리면요, 미슬 A라는 로그의 진수가 A의 3분의 5제곱이라서 결론대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5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얘랑 얘랑 정리해보면 되죠. 그러면 미슬 B라는 로그 AC는 얘랑 얘랑 하지 말고 얘랑 얘랑 할까? 그냥 얘랑 합시다. 이게 지금 3분의 5라는 거죠. 그러니까 AC 이꼴 얼마예요? B의 3분의 5제곱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엄청 귀찮네. 그냥 집어넣자. B가 A의 3분의 5제곱이니까 A 곱하기 C는 A의 9분의 25제곱 되나요? 맞죠? B가 A의 3분의 5제곱이니까 A의 9분의 25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하는 건 C는 9 빼면 되니까 A 얼마 돼? 양변에 A로 나누면 지수 마이너스 1 붙는 거죠? 그러면 9분의 16인가요? 맞죠? 자, B도 A에 대한 식, C도 A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정리하면 되는데 어차피 C하고 A만 관계만 알면 되네. 그럼 저거 올려버릴게요. 그대로 대입해버릴게요. 이것만 대입하면 되네요. 그냥 미슬 A로 하고 C가 A의 9분의 16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9분의 16이 될 거고 문제에서 더하라고 돼 있어요. 약분 안 되니까요. 그냥 답은 25가 됩니다. 7번. 서로 다른 두 실수 AB에 대하여 로그에 XA 제곱, B 로그 Y, 그리고 로그의 X분의 Y. 얘가 다 같대요. 얘를 만족하는 두 양수 XY가 존재한다. 이때 이걸 정리하자. 일단은 뭐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으니까 얘들 둘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식 계산이 좀 힘들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어차피 연립 방식이죠, 지금. 그럼 요거 여기 정리하면요. A의 로그 X죠. 는 얘는 로그 Y 빼기 로그 X가 돼요. 그럼 요거 이항하면 A 더하기 1의 로그 X는 로그 Y입니다. 맞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B 로그 Y는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X가 되고요. 요거 일로 넘어가고 얘 일로 넘어오면 로그 X는 요거 일로 넘어가면 1-b의 로그 y가 되죠. 됐나요? 로그 x가 1-b의 로그 y이기 때문에 요거 대입합시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플러스 1이고 로그 x 대신에 집어넣으면 1-b의 로그 y가 되고 는 로그 y예요. 어차피 약분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그냥 이거죠. a-b -ab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죠. 요거 정리했어요. 그냥 됐죠. 그냥 1, 1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뭐 a-b랑 ab랑 같네. 결론은 요 정도 하나 찾았어요. 자, 이 조건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라는 거잖아. 얘도 정리해봅시다. 분모는 어차피 a-b, 나중에 ab로 바꿔도 되고요. 얘는 a-b를 아니까 a-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가 되죠. 얘 ab이고요. 그 다음에 a-b도 ab거든요, 지금. 그러면 ab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이죠. 그러면 ab의 제곱 플러스 2ab 가 5다 이렇게 되네. 문제에서 ab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ab를 잠시 문자 뭐 다른 거 k 이래 놓고 그냥 풀게요. 그럼 얘를 k ab를 잠시 내가 k라고 한다면 k제곱 플러스 2k는 5k 되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이꼴 0이니까 k 이꼴 뭐다? 0이거나 또는 k는 3이에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수기 때문에 그리고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기 때문에 쌤이 뭘 봤어야 되는데 k가 일단 답은 3이겠죠. 뭐 보기에 지금 0이 없으니까요. 0은 근데 왜 안 되지? 쌤이 지금 뭘 찾고 있죠? 아, K가 0이 돼버리면 얘가 지금 K잖아, 맞지? K가 0이 돼버리면 A랑 B랑 같아지는 거네. 맞죠?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르다 했기 때문에 A랑 B랑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K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말뜻? 항상 답이 두 개 나오면 일단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은 찾았지만 뭐 혹시나 이건 왜 안 되지? 이거 하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 잘못 풀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난이도 좀 있는 문제들은 이런 변수가 많이 걸려있죠. 맞지? 8번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집합 AB가 나왔다. 그리고 A교 집합 B가 A다. 자, A교 집합 B가 A라는 말은 A는 B 집합 B의 부분집합이죠. 이 말은 A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B가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1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100% 1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먼저 정리해봐야 되겠죠. 밑을 2로 한 로그 A 마이너스 밑을 2로 한 로그 B가 1이다. 자, 둘 다 밑이 2로 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버릴게요. 2 올라가면 A제곱이고 빼면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밑을 2로 하는 로그 B분의 A제곱 이꼴 1이다. 아, 이 말은 b분의 a제곱 이꼴 2이다. a제곱은 2b와 같은 형태로 뛴다. 이거죠, 지금. 맞죠? 또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조건이 또 생기네요. 지금 문제에서 그럼 얘는 무조건 2 아니면 3이야. 2 또는 3입니다. 얘가 1이 될 수는 없죠. 집합은 똑같은 거는 두 번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 또는 3입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슬 A로 하는 로그 B가 2라면 B는 얼마 돼야 돼요? A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미슬 A로 하는 로그 B가 3이라면 B는 A3제곱이 됩니다. 맞지? 이해됐나요? 자, 요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B 대신 A제곱 집어넣으면요, A제곱은 2A제곱이 되니까 A제곱은 0이죠. 뭐야 이게? 성립 못하네요. 왜? 문제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해놨으니까. 두 번째, B가 A3제곱이면 저기 집어넣으면요, 얘는 A제곱은 2A3제곱이 되고요. 이항, 요거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바로 할게요. A제곱으로 묶어내면 2A-1은 0 되니까요, A가 0이거나 또는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당연히 또 AB는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식 따라가니까 A가 2분의 1이면 B는 8분의 1이 되고요. 문제에서 A 나누기 B 하라 했죠? 맞죠? 뭐 본문 수는 답은 4입니다. 9번, 좌표 평면에서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점P하고 원점 사이 거리를 DP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DP의 값을 미슬 2라는 로그 위에 올렸어. 그때 그놈의 값이 자연수가 된대요. 자, 일단 자연수가 된다는 말이니까 DP 값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일단은, 맞죠? 자, 형태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지금 8의 제곱이죠, 반지름. 맞죠? 그럼 얘가 6,8이면 얘는 지금 어느 축에 접혀 있어야 돼요? 우리 고1 때 배운 내용이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같으면 X축에 접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왜냐면 6,8이니까 원의 중심이. 근데 반지름이 8이니까 지금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죠. 자, 뭐 대충 요 점이 6,8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여기 지금 6이고 여기가 지금 8이다 뭐 이런 이 정도입니다. 반지름이 8이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때 원점하고 이 원점하고 원이 있는 점 한 점하고 잡아서 쏘리. 자, 원점하고 원이 있는 점 한 점하고 잡아서 그 거리를 DP라고 한다 했고 그 거리에 대한 값의 개수로 물었기 때문에 자, 최대치가 어딘지 봅시다. 최대치는요, 이렇게 원점을 지났을 때 P 이게 최대치일 거예요, 거리가. 최소치는요,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 요거 P small m 됐나? 아, DP? 아이씨. 아, P, P. 점이니까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치의 DP는 어떻게 됩니까? 다 고일 거죠? 맞나요? 고일 거죠? 원의 중심하고 뭐하고 원점하고 거리에다가 반지름 한 번 더 하면 되죠. 반지름이 8인 건 이미 알고 있고 이게 6, 8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10인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 얘 값은 18이에요. 18.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당연히 이 거리가 10인데 반지름 빼고 남는 요 거리는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요 안에서 있는 P의 지점은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많아요. P의 지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많은데 이 길이, 이 길이, 뭐 이 길이, 이 길이 다 되겠죠. 어디든 다 될 겁니다. 근데 이 거리는 가장 길어봤자 18이고 가장 작아봤자 2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값을 여기 위에 올렸기 때문에 로그 DP의 값은요, 로그 DP는 가장 커봤자 얼마야? 18 그리고 2예요. 맞나요? DP의 범위를 알아버렸잖아. 지금 DP 값이 2부터 18까지니까 맞죠? 이 부등식이지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쌤 부등호 방향 똑같이 잡아준 거고요.
그럼 다 했네요. 대충 보자. 미술 1호 로그는요, 16일 때 4예요. 32일 때 5가 되고, 맞지? 그러니까 얘는 대충 얼마야? 4점 얼마예요? 얘는 얼마야? 대놓고 1이죠. 맞지? 그럼 편하게 해봐봐. 요 값,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거. 요 값,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요 값은 로그 값까지 올린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로그까지 올려서 정리한 값이 지금 4점 얼마야? 4점 얼마인데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4는 뭐 요 정도 어딘 쯤에 있겠죠. 맞죠? 요게 이제 4일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4 이만큼 내려오겠네. 4, 3 이게 2니까요. 2, 3, 4 뭐 이 정도가 4 되겠다. 뭐 하여튼 대충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얼마야? 3이고 여기서 요게 얼마야? 요거 요게 2란 말이야 지금. 맞나요? 요 가장 작은 P의 점에서의 거리를 올렸을 때 나오는 값이 2잖아. 어? 뭐야 이거? 4, 3? 2 어디 갔어? 아, 1. 쏘리. 내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나? 예린 눈이 또 이래졌어. 그래 내가 예린이 많이 보거든. 수업할 때. 예린이가 눈이 띵그레지면 내가 분명히 틀렸어. 자, 4. 3. 뭐 여기 어딘가에 하면 2 나오겠죠. 2. 맞죠? 올린가? 내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볼게요. DP는 원점하고 거리야. 원점하고 거리가 2부터 18까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 위에 올린 값은 대충 1부터 4점 얼마까지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거리, P가 2점일 때의 이 값은 4점 얼마잖아. 근데 문제는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4는 이거보다 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겠지. 4, 3, 뭐 2, 여기가 1이에요. 1, 요 거리가. 됐나요? 요 거리에 대한 딥, 저 로그 값이 됐죠? 근데 4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도 4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하면 되니까. 3도 여기도 있겠죠? 2도 여기 어딘가 있겠죠? 대칭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근데 1은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2 두 개 있고 3 두 개 있고 4 두 개 있지만 1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맞나요? 맞죠? 이걸 만족하는 P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뭐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P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2, 3, 4 2, 3, 4 그리고 1 몇 개? 7개 이렇게 나오겠죠.